안녕하십니까. 복지TV 전문방송 보도국장 여정수입니다. 나눔과 배려의 방송 복지TV에서는 우리 사회 소외된 곳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사들을 만나 그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또 복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세계 유산도시 고창군의 신덕석 군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군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먼저 복지TV 시청자분들과 고창 국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우리 또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WBC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올해 복지TV가 개국한 지 18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. 개국 18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고창군의 복지와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제 군수님께서 그 민선 8기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. 뭐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요. 그동안의 그 소회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초창기 한 3개월 정도는 앞으로 군정 민선 8기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를 좀 구상하는 기본 틀을 만드는 데 좀 활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비전, 우리 군정의 비전도 좀 제시를 하고 조직 개편도 하고 또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더 거기에 또 이제 그때까지 좀 해결되지 못했던 우리 산단의 입주 기업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해결을 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저희가 좀 꼽고 있는 게 작년 연말에 이제 결정이 된 게 저희가 그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. 이게 총 사업비가 1,707억 원이 들어가는 정말 엄청난 큰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터미널이 거의 한 50년 가까이 돼서 굉장히 낡고 또 오래돼가지고 뭔가 좀 손을 대야 될 시점이 와 있는데 마침 이제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도시재생 사업 혁신지구 시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 터미널을 좀 더 세련된 그리고 청년 복합 공간으로 지금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에 총 18층짜리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터미널과 상가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청년 공간 그리고 청년의 나눔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청년들의 그 주거 공간까지 합해서 그 18층의 건물 안에 청년 중심의 복합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용평 리조트라고 아시죠? 그 이제 스키장을 크게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저희 고창 지역에다가 3,500억을 투자를 해서 대규모 종합 테마파크를 짓는 것으로 MOU를 좀 체결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실무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 계획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제 저 착공에 들어가서 2027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최소한 약 500여 실 규모의 큰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또 컨벤션 시설 그리고 거기에 일정 테마파크까지 합쳐서 굉장히 큰 종합 관광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금년 초에는 이제 사실 좋은 소식이 또 있었는데 저희가 그 호남권 드론 통합 지원센터라고 해서 이 드론을 만들게 되면 인증을 하고 또 시험을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합니다. 근데 그게 이제 권역별로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호남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북, 전남, 광주 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호남권 드론 지원 센터를 우리 고창에 세우기로 국토부에서 이제 저희가 좀 유치를 했고요.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고창이 드론 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또 금년 최근에는 저희가 좀 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이 지역의 면 단위까지 이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, 공간을 어떻게 재구축할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려면은 농림식품부하고 농촌협약이라는 것을 맺어야 됩니다. 근데 그게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좀
도전을 했다가 좀 실패를 했는데 금년에는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총 589억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우리 공간을 어떻게 구조를 재편하고 또 지역,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따왔고요. 이와 함께 이제 전라북도 도청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 농촌 관광 스타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전라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고창군이 선정이 되어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부안면에 있는 복분자 유원지라는 곳을 일종의 좀 그 복분자 와인 빌리지 네네. 이렇게 좀 변환을 시켜서 앞으로 좀 농촌 관광의 이제 중심지로 만들어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. 또한 이제 지난 5월 달에도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었는데 그 유네스코 오관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을 이제 지금까지 한 5개를 저희가 품고 있습니다. 네. 고창에. 이제 거기에는 이제 고인돌 유적지, 고창 갯벌, 농악, 판소리, 그다음에 생물권 보존 지역 이런 5개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자랑을 해 왔는데 지난 5월 중순경에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저희 지역과 연관해서 그 세계 지질공원으로 네. 이제 고창군에 있는 선운산내 진흥굴 등 그리고 또 병바위 등을 이 그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또 같은 시기에 이제 동학 농민혁명의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정말 중요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우리 무장 기포지시 기포 때 했던 무장 포고문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이 5개 프로그램에 최소한 한 개씩은 다 지금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 합해서 이 5개 프로그램에 7개의 보물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어떤 특정 도시는 자연유산 또는 그렇죠. 어떤 특정 도시는 문화유산 네. 이런 것들로만 그 몰집되어 집약되어 있는데 우리 고창 같은 경우는 자연유산 그다음에 문화유산 심지어는 지질공원 네. 기록유산까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세계의 보물들을 품고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계의 유명 관광지로 저희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다.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사실 요즘 그 지방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인구 감소하고 또 초고령사의 진입이잖아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일자리가 많고 또 뭐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. 그 근본적으로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위해서는 그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출산 정책이나 육아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고창군의 출산 정책과 육아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 고창에 계시는 분들이 이 고창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네. 그런 일종의 좀 고창을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그 접근 방법이 또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고창 지역에서도 옛날처럼 높은 출산율을 좀 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이 좀 여기에서 좀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노령화 추세,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각 지역별로 출산에 따른 금전적 인센티브를 높여가는 그런 시책들을 피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우리 고창군도 출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출산 산후조리비 이런 것은 200만 원을 전액 그 다 지원을 해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출산 지원금도 첫해에는 이제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에는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정도로 여러 가지 금전적 인센티브를 준비는 해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인 방법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낳아서 기르는데도 크게 문제점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결국은 우리 지역 내에서 이제 아이 돌봄 시스템이라든가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도시와는 차별받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놀 수 있는
여건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좀 사실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어서 시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저희 이제 행정에서 뒷받침을 좀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이제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인프라 차원에서 좀 많이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육아휴식도 할 수 있고 또 마음 편하게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워라밸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군부터 먼저 시행을 여러 가지 시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고창군은 제가 알기로도 옛날부터 그 어르신들이 살기에 참 좋은 곳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. 네네. 그 어르신들의 그 건강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우리 저 고창군도 사실 굉장히 저 고령화 추세가 고령화의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고창군의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7.2%를 넘어섰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만큼 이제 고령화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제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 고창을 이렇게 또 읽어왔던 그렇죠. 어르신들에 대한 존중 또 존경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어른들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저희 고창만이 갖고 있는 복지 정책도 많이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그 군수가 된 후에 마을 주치의사제라는 것을 좀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. 이제 우리 보건소에 가면 많은 의사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건소에서만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최소한의 아주 간단하지만 최소한의 그 건강 검진도 좀 해보고 또 어느 정도는 좀 약 처분도 할 수 있는 처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즉 마을 주치의사제를 운영을 하면서 마을 곳곳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행복택시라고 있는데요. 아마 다른 지자체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천원택시, 행복택시 이렇게 부르는데 작년에는 이제 93개 마을 했던 것을 이제 금년도에는 좀 예산도 더 투입을 해서 150개 마을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마을로 더 확대를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 지역에 택시 숫자가 적습니다. 이 택시 기사들 또 택시의 공급 추세를 보아가면서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지역에는 이제 경로 2미용비라고 해서 이제 이발소 또는 미장원을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이제 6만 원씩을 이제 지원을 해드렸던 걸 이제 목욕탕도 갈 수 있도록 좀 제도를 풀고 액수도 좀 10만 원으로 늘리는 그런 시책을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저희 고창 읍내에 이제 율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령자 복지주택을 새로 지었습니다. 거기 이제 1층에는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프로그램실 등등 어르신들의 복지와 그 놀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 군에서 군비를 부담하여 만들어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. 그야말로 신개념 복지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 어르신하고 아이들 뭐 청년 일자리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가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이제 고창군도 근데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장애인 비장애인이 그 서로 편견 없이 동등하게 서로 이렇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고창군의 장애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. 우리 고창군의 장애인 숫자가 거의 한 5,500명이 넘습니다. 이제 인구 수의 비율을 따져보면 11%가 넘어가요. 또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복지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이유를 거기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이
장애인을 대하는 이제 태도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은 그 사회의 이제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시책은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형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들의 이제 보호를 위해서 이제 저희 그 군에서 이제 돈에 처음으로 군 자금만 가지고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출산 지원금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인권 보호를 위한 그 제도적 기반도 이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. 조례를 제정을 통해서 이제 더 크게 기틀을 만들어 갈 거고요. 또한 이제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그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하잖아요. 이제 장애인 체육관. 네네. 이거를 이제 국민주택기금, 국민체육기금을 통해서 네. 저희가 좀, 그걸 좀 선정을 됐습니다. 선정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140억을 투자해서 장애인 체육센터와 함께 장애인들의 그 평생학습센터를 이제 그곳에 이제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. 이제 또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장애인 관련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항상 여러 가지 행사 또는 어울림 잔치 이런 것들을 주관하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거의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항상 일반인과 동등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구창군이 장애인의 비율이 11%라고 하셨고 또 뭐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사회 소외계층들 뭐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뭐 부모가 없다든지 한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소외계층들이 있잖아요. 그 군에서 아무리 그 사회적 약자를 잘 발굴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이렇게 아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이게 이 고창군에서는 그런 그 발굴되지 않은 이런 어려운 그 사회적 약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또 따로 하고 계신 정책이나 뭐 이렇게 지원이 있으신가요? 이제 물론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노력. 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 이제 우리 송파 세모녀 사건 네네.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낸 게 이제 그 사례 개발 행위 그다음에 이제 그 맞춤형 복지팀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. 이제 우리 고창군에도 이제 그 읍면단위 즉 읍면의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없는지를 끊임없이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추적하고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이제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주체가 활동을 크게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맞춤형 복지팀에서 이제 그런 현장에 찾아가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또는 위기가구에 있는 분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사례 찾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와 함께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활동을 좀 감시해서 조금 좀 비상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300대를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런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. 아까 그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이 이제는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 그 전 세계인들한테 사랑받는 정말 세계 유산 도시가 되었어요. 거기에는 뭐 말씀하신 것 좀 문화도 있고 자연 생태적인 것도 있고 정말 보물을 일곱 가지나 가지고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고창군이 되었는데요. 그 외에도 이 관광 인프라를 위해서 특별히 더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?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제 고창 방문의 해 이렇게 네네. 저희가 선언을 하고 이제 관광객 천만 명 유치다라는 목표를 갖고 국내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신 관광객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고창에서 생산되는 좋은 품질을 가진 이런 그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먹거리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이제 또 이와 함께 고창 방문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좀 일종의 좀 주말마다 이 농악공연이라든가 또 판소리 버스킹 이런 것도 좀 계속
매주 하고 있고, 또 이제 운곡습지에 대한 트래킹도 가능하고, 또 이제 해변 상하 쪽에 가면 이제 해변에 이제 승마 체험장이 있는데 승마 체험, 더군다나 이제 또 선운산에 있는 템플스테이 이런 것 등 굉장히 다른 지역에 없는 많은 체험거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이제 관광객들이 편히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에는 시티 투어라고 해서 한 번 타게 되면 곧장 지역을 유명한 지역을 예를 들면 선운사, 읍성, 운곡습지 등등 곧창 지역의 관광지를 쭉 돌아드리는 그런 시티 투어도 운영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금년 1년 동안도 계속 거의 축제가 그 끊김이 없을 정도로 계속 이어져서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금년 하반기에도 당장 다음 저 고창에서 있게 되는 복분자와 수복축제, 예. 그리고 또 갯벌축제, 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성축제 등등, 또 여름에는 이제 또 여름에 물축제라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을 연계해서 1년 내내 고창을 방문해도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와 시설들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, 그 복지에 대한 우리 그 복지라는 그 개념에 대한 군수님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요.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는 과연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.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. 이제 그 보편적 복지라고 하잖아요. 국민 누구한테나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복지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설계안대로 중앙에서 좀 중심이 돼서 해줄 것이고, 그런 이제 보편적 복지에서 채우지 못한 중간중간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사각지대라든가 위기과정이라든가 이런 군민 모두가 행복한, 즉 어느 누구라도 행복한 그런 군정을 실현하는 것,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복지에 관한 제 생각입니다.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이제 군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특수성, 또 우리 군 지역에 좀 뭔가 다른 점들을 잘 파악을 해서 보편적 복지가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챙기는 그런 섬세하고 촘촘한 그런 복지를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1년 맞으신 우리 군수님과 인터뷰를 제가 해보니까 지금보다 그 앞으로의 고창이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아마 이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 인터뷰 방송을 보면서 앞으로의 고창을 더 많이 기대할 텐데요.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우리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하고 또 우리 고창 군민들에게 그 이렇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저 복지TV 시청자 여러분, 그리고 우리 고창 군민 여러분, 지난 1년간에 저희가 이루어낸 성과와 또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해보았습니다.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,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좀 가려운 곳이나 어려운 곳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찾아서 잘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여름철에는 이 바캉스 대상지로 우리 고창을 적극 추천합니다. 특히 체험거리가 많은 우리 고창에 바캉스를 오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, 또 우리 학생들은 세계 유산도시, 세계의 보물이 7가지나 있는 우리 고창에 수학여행을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그리고 또 금년 10월에 있게 될 모양성제는 50주년을 맞게 됩니다. 이 50주년이니만큼 우리 고창군에서 보다 성대하고 의미 있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. 많은 관광객들께서 모양성제 기간 동안에 고창을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 세계 유산 도시 고창군을 위해 오늘도 또 내일도 정신없이 뛰고 계시는 우리 심덕성 고창 군수님을 만나서 우리 고창군의 복지 정책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고창군이 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1등의 문화도시, 복지도시가 되길 기대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